럭셔리 여행 다녀온 스타 5위는 이영애님입니다. 2009년 8월 대한민국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영애님이 극비의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극비였구나. 이영애님의 결혼 소식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로 알려진 장서희님과 대장금을 연출했던 이병훈 PD, 친절한 금자 씨의 박찬욱 감독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데요. 어머, 16명은 안 들었구나. 아, 진짜 놀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 놀라워서. 네. 그만큼 언론의 눈길을 끌지 않고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이영애님. 결혼식을 올릴 호텔 역시 본인이 직접 예약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던 만큼 예약자 이름도 이순영이라는 가명을 썼다라는 비화도 있었죠. 와. 이렇게 프라이빗한 결혼식을 준비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리조트가 있다는데요. 그곳은 바로 미국 하와이의 K호텔 앤 리조트. 하와이. 하와이의 주도인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하우 섬에서 호놀룰루. 이야, 이걸 살리네. 네, 아이고, 아이고. 하와이의 비버리힐즈라고 불릴 만큼 최고급 주거지역이라는 카할라에 위치한 K리조트는 하와이의 베벌리힐즈.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5성급 럭셔리 리조트로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로열 패밀리들의 단골 휴양지이자 레이건, 클린턴, 부시, 오바마 등 미국의 대통령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도 유명. 이영애님 외에 신성록, 이진, 가인님도 이 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다면 이 K리조트에는 또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 파리하면 에펠탑. 그럼 하와이 하면 그 이름도 유명한 와이키키 비치. K리조트는 와이키키 해변 인근으로 리조트 소유의 해변이 따로 있다는데요. 별도 해변. 석양이 지는 와이키키 해변을 걷는 기분. 오늘은 이 정도로 대리만족을 해봅니다. 아, 보기만 해도 좋다. 또한 야자수로 둘러싸인 야외 수영장과 미국 최고의 럭셔리 스파로 명성이 높은 스파 프로그램. 좋아. 거기에 리조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돌고래들까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우와. 돌고래 귀여워. 돌핀. 돌고래 좋아하거든요. 잠꼬대 하시는 줄 알았어. 돌고래 귀여워. 그렇다면 이 K리조트의 숙박 비용은 얼마일까요? 백사장과 맞닿아 있는 뜰로 직접 나갈 수 있다는 스위트룸 기준. 1박에 약 560만 원.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비즈니스석 기준 왕복 항공 비용이 약 1,1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비싸다. K리조트에서 1박을 묵는 데 필요한 비용은요? 1박만 묵지 않을 거예요. 약 1,660만 원.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돈 모아야겠네요. 지금부터 모아서 죽기 전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 하객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객도 있고. 그러게. 가비로운 거야? 네, 하루만 있을 수도 되잖아요. 있고. 맞죠. 본인이니까. 그치, 비행기 값이랑. 이 리조트 외에도 하와이에 가게 된다면요. 전통 문화 체험으로 훌라춤은 한 번씩 꼭 배워야 하고요. 그쵸. 어렵지 않더라고. 쥐라기 공원, 고질라, 진주만 등의 배경이 됐을 정도로. 좋다. 다 하와이에서 찍은 거예요? 광활한 대자연의 풍모를 뽐내고 있는 쿠알로아 렌치에서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즐긴다면 100점짜리 하와이 여행 계획 완료! 결혼은 비록 극비를 치렀지만 최근에는 개인 SNS를 개설해 쌍둥이 아들, 딸과의 추억을 팬들과 공유하며 보다 친근한 매력을 선보이고 계신 이영애님.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자주 만나요. 럭셔리 여행 다녀온 스타 5위는 1박 추정 여행비 약 1,660만 원의 하와이를 다녀온 이영애님이었습니다.